안녕하세요. 참사합니다. 지난 영상 크로스 네트워크 플레이 끄기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검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테스트를 좀 해서 킹이 서브 렉이 줄어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저 댓글로 유저분이 본인이 테스트했을 때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댓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댓글을 참고를 해서 컨트롤 R을 두번 누르면 지연 시간 킹이 게임 내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뜨고요. 한번 누르면 프레임이고 두번 누르면 킹이 뜬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검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거의 위치에서 네트워크를 키고 있을 때랑 끄고 있을 때랑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키고 하고 한 2분 정도 있겠습니다. 최대 뭐 246. 엄청나게 높네요. 컨트롤 R 두번 누르시면 지연 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61까지 떨어졌네요. 최종 그 지연 시간을 마지막 걸 봐야 되겠죠? 킹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테스트는 2분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2분씩만. 지금은 크로스 네트워크를 껐을 때입니다. 켰을 때. 켰을 때입니다. 켰을 때. 246으로 다시 돌아왔죠. 과연 최종은 얼마가 될까요? 87까지 떨어졌네요. 87. 최종이 87입니다. 아, 비치시오. 제 피부에 종기를 정화해 주신다. 네트워크를 켜고 했을 때고요. 그리고 이걸 끄고 했을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소 45. 확실히 낮아졌죠. 최종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80, 아까 7이었는데요. 48에서 변동이 없죠. 자, 똑같이 2분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끄고 했을 때랑 켜고 했을 때 똑같이 2분 동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8입니다, 최종. 최종 48이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실험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말했던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했을 때 끄고 하는 것이 확실히 프레임이 더그 프레임이 아니죠. 이 지연 시간이 핑이 더 낮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다 했을 때더 안정적이었고 진짜 댓글의 말대로 20에서 30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실제로 떨어졌고요. 참고하시라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스 네트워크를 꺼야 되는 이유입니다. 테스트 결과였고요. 예, 영상이 만약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